자, 이번 시간에는, 자, 우리가 이제 그 관계를 이용한, 자, 앱 만들기. 네, 우리 이제 앞에서 이제 했던, 자, 이제 이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학습을 이제 한 후에, 조금 더 이제 그 실용적으로, 자, 우리 그 일상 어떤 그 생활에서, 내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좀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앱을 이제 한번 이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역시 이제 관계를, 자, 이용해서 이제 할 것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운, 네. 자, 이 관계. 네, 여기에서 자, 이렇게 이제 방 테이블, 자, 이미지 테이블. 자, 이렇게 어떤 두개 테이블을 자, 분리해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관계를 맺어서 그렇죠? 자, 이렇게 방 테이블 아이디. 자, 이런 것들 딱 보는 순간 이게 이제 어떤 것을 이제 의미하는지, 뭘 의미하는지 뭐 바로 이제 보는 순간 알겠죠? 자, 이런 어떤 기본적인 이제 학습이 돼 있는 상태에서 네, 좀 더, 자, 우리 일상. 네, 실생활에서 내가 유용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앱을 한번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지만, 자, 우리 이제 앞에서 배운 자, 이 관계에 대해서 잘 학습이 이제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테이블 간에 이제 그 내가 이제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이제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분리를 이제 했을 때, 자, 어떻게 이제 관계를, 자, 이제 관계를 맺을 때는, 그쵸? 네, 어떤 그 컬럼의 값을 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관계를 이제 맺어서 이제 할 것인지, 이제 그런 것도 좀 이제 직관적으로, 내가 이제 그 분리한 후에 이제 빨리 이제 파악을 해서, 자, 이렇게 이제 그 설정을 이제 할수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런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그 흐름, 네, 그림이 이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내가 이제 떠오를 수 있도록 좀 이제 연습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이제 없는 백지 상태에서, 자, 이렇게 이제 방 테이블, 이미지 테이블,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갖고, 각각의 데이터를 이제 분리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자, 이렇게 어떤 그 시각적으로 어떤 컬럼의 어떤 색깔로, 자, 이렇게 그 구분해 놓은, 네, 요런 게 이제 왜 이렇게 이제 그 색깔로, 자, 이렇게 이제 해놨는지, 자, 이런 것도 이제 앞에서 뭐 간략히 좀 참고하시라고, 설명드렸고, 다시 말하면 요그 네이비색으로 되어 있는 방 테이블, 네, 아이디, 자, 얘가, 자, 이쪽 그 테이블에 부모 테이블 쪽에 어떤 그 값을 자 이제 그 참조해서 이렇게 값이 이제 입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값을 뭐 이렇게 그 입력하는 것도 이제 가능한데 결국은 이 값은 자이 값은 이방 테이블 쪽에 자방 테이블 쪽에 키로 네 키로 지정이 된그 컬럼의 값이 입력이 되는 거예요. 네 고유 키에 이제 해당되는 뭐 당연히 이방 테이블에서는 얘가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요 아이디 값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고유 어떤 키 값으로 자 우리 이제 앱시트 앱 만들기 하면은 얘가 이제 그키 값으로 네 얘가 이제 키 값으로 그 설정이 이제 그 되는 거기 때문에 키네요그키 값이 이쪽에 그방 테이블 아이디 그 컬럼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다만 이제 그 사용자 그 화면에서 사용자 화면에서 뭔가 그 이렇게 관계를 맺은 후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나타날 때는 라벨로 지정이 된 왜냐면 이런 값이 이제 화면에 이렇게 나타나면 이게 이제 어떤 방에 대한 어떤 키 값인지를 아이디 값인지 그 이제 분간하기가 이제 어렵기 때문에 라벨로 지정된 뭐 지금 같은 경우에 이방 이름이 라벨로 이제 지정이 돼 있는 거죠. 요 테이블, 요 방 테이블에서 자 키로 지정이 된 거는 자요 아이디 값들이 키로 이제 지정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요방 이름이 지금 뭘로 된 거예요? 라벨로, 라벨로 이제 지정이 되어져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앱시트 자 이제 여기 확장 프로그램 들어가서 자앱 만들기 하면은 보통 이제 키는 요게 이제 보통 이제 되어지는데 라벨 같은 경우에는 얘가 아닌 다른 컬럼의 값이 라벨로 그 레이블이죠. 네, 라벨로 이제 지정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앞에서 자 이런 어떤 그방 테이블, 이미지 테이블, 요거를 가지고 이제 앱 만들게 했을 때 처음에 요 펜션 이름 그 얘가 뭐예요? 얘가 이제 라벨로 처음에 이제 지정이 됐었잖아요. 자, 그런데 얘가 라벨로 이제 지정이 되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바꾼 거죠. 얘로 이제 하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요 네, 이제 방 이름으로 라벨을 이제 변경을 해가지고, 자, 이제 설정을 해주고, 뭐 이제 세이브해서, 네, 현재는, 요게 이제 키, 그리고 라벨은 요방 이름으로 이제 그, 되어져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앱 만들기 그 앱에서 뭔가 우리 이제 선택 그할 때는 여기 이제 그방 이름이 요 라벨로 지정된 방 이름이 이제 한글로 이제 그 출력이 되고, 자, 선택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이 될 때는, 그러니까 이 이미지 테이블 쪽에, 자, 해당 그 선택한 방에 요방 테이블 아이디가 그 이미지 테이블 쪽에, 자, 입력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어떤 이제 관계를 맺었을 때, 이런 어떤 두 테이블 간에 어떻게 데이터가, 자, 왔다 갔다 하는지, 자, 그리고 그 값들이 이제 이렇게 키로 이제 지정된 값이, 아, 이렇게 그 이쪽에, 자, 들어가는 거구나. 이런 거를 이제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남한테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이제 헷갈리면 남한테 이제 설명할 수 없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그 레이블, 자, 라벨로, 자, 처음에 이제 다른 컬럼이 이제 지정이 이렇게 이제 되어질 수 있는데, 빨리 이제 판단을 해서, 네, 그 어떤 라벨을, 내가 이제 올바르게, 자, 이런 어떤 방 이름 컬럼으로, 자, 라벨을 다시 이제 지정을, 해야겠구나라는 것도 이제 빨리, 파악을 이제 할수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 네. 그리고 이제 앱에서 그 홈페이지, 네, 폼뷰 쪽에서도 이제 관계를 이제 맺게 되면은 약간 어떤 이제 변화 같은 것들, 그 나타나죠? 여기 이렇게 이제 뉴 해가지고, 뭐 입력하는, 이게 홈페이지, 자, 입력하는 이제 폼뷰면, 여기 이제 뉴 해가지고, 자, 뭔가, 자, 여기 이제 어떤 방에 대한, 그쵸? 여기 이제 방 테이블 쪽에, 방에 대한 어떤 정보를 입력할 때, 같이 바로 여기서 이제 뉴를 이제 클릭해서, 그러면은, 뉴 클릭하면은 그 이미지 테이블 쪽으로 그 입력하는 폼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 관계를 맺었을 때는, 자, 이런 어떤 테이블, 자, 이런 어떤 컬럼들 간의 어떤 변화도 있지만, 자, 이런 어떤 그 화면상에, 자, 이런 폼 페이지, 폼뷰 쪽에도 뭔가 이런 어떤 변화가, 네,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 네, 또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그좀 복습하면서 이제 해봤고요. 네, 한번 된 상태에서, 자, 그래도 이제 만들기에서, 자, 한번 이제 보죠. 자, 그래서 이제 방 테이블, 자, 이제 이미지 테이블, 자, 이제 방 테이블을 이제 보시면은, 자, 이제 컬럼부터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자, 현재 이제 아이디로 되어 있는, 자, 얘가 지금 보시면은, 자, 키, 네, 이렇게 이제 키로, 자,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져 있죠. 네, 이제 아이디하고, 이렇게 이제 키로, 자, 이렇게 이제 설정이 이제 되어져 있고요. 보통은 이렇게 이제 아이디로 되어져 있는 이 컬럼이 이제 보통은, 자, 이렇게 이제 키로 보통은 그 설정이 이제 되기 때문에 얘는 크게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이제 그 라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방 이름으로 우리 이제 그 변경을 한 거죠. 네, 요렇게. 네. 처음에는 요 이제 펜션 이름에 여기가 이제 체크가 이제 그 라벨, 자, 지정이 이제 되어져 있었는데, 자, 이런 것을 이제 빨리 파악을 해서, 네, 이렇게 이제 그, 자, 라벨을, 자, 이제 방 이름으로, 이렇게 좀 바꿔준다든지, 네, 이러한 것도 이제 관계를 맺을 때는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빨리빨리, 네, 이제 변경을 한다든지 해줘야겠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자, 되어졌으면은, 자, 이제 방 테이블, 뭐 이쪽은 이제 뷰 페이지, 자, 이쪽은 이제 뷰 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제 설정을, 뭐 이제 뷰 타입이나, 자, 옵션들, 자, 이렇게 이제 설정을 이제 해주면 되고요. 그쵸?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어지고, 자, 이 상태에서, 자, 뭐 이제 바나나 룸, 자, 이제 클릭을 한번 이제 해보시면은, 자, 이런 어떤 정보들 나오고, 아, 현재 바나나 룸에는 방 사진이 하나 이제 등록이 되어 있네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관계를 이용해서, 자, 여러 장의 어떤 이미지를, 자, 등록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뭐, 자, 체리룸, 자, 오렌지룸, 자, 있나요? 자, 오렌지룸은 없네요. 자, 체리룸도, 체리룸은 이제 하나 있네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여기 이제 클릭하면은 이제 방에 대한 어떤 사진들을 이제 볼수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체리룸, 자, 클릭하면은 다시 이제 방에 대한 어떤 정보로, 자, 이동을 하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자, 이제 그 클릭해서, 자, 이제 등록을 할 때는, 자, 뭐, 이렇게 되어지고, 여기서 이제 뉴 클릭하면은, 자, 이쪽, 그 이미지 테이블, 네, 이쪽으로, 자, 이동을 해서 이미지 같은 거 이제 등록할 수 있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이때는 다시 이제 캔슬하면 다시 이제 돌아오고, 이때는 이제 뭔가 그방 이름이, 자, 뭐 이제 오렌지 룸, 자, 이렇게 그 입력을 하고, 이 상태에서, 자, 뉴로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네, 여기에 이제 그 오렌지 룸이 자동으로, 자, 선택이 되어져서, 자, 이렇게 뭐 입력, 등록을 이제 하는 거죠. 네. 자, 이런 것도 이제 앞에서 이제 살펴봤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미지 테이블. 자, 클릭하면 이렇게 지금 두 개가 자, 입력이 되어져 있고. 자, 이런 것들. 여기에 어떤 네, 가격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 자, 이제 이게 뭐 일반 그 실제 어떤 컬럼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고요. 뭐 아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것들 지금 네, 가상 컬럼으로 그쵸? 네, 가상 컬럼으로 이제 만들어서 자, 이렇게 아마 출력을 자,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한번 자, 이쪽에서 이제 보시면은 자, 이미지 테이블 쪽에 네, 자,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그 금액, 자, 가상 컬럼으로 이렇게 인원수하고 두 개, 자,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고 있죠. 자, 이렇게 가상 컬럼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는 이유도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그쵸? 자, 이제 부모 테이블 쪽에 있는 값을, 그대로 이제 받아서 이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만약에 이제 사용자가 직접 뭔가 입력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변경을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그 되어지면은, 오리지널 부모 테이블에 있는 값하고, 데이터가 이제 그 충돌이 나면, 그러니까 달라지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충돌이 나는 거죠. 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 네.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가상 컬럼, 그쵸?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는 것이고, 또 이쪽에서 포뮬러, 자,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어떤, 이렇게 이제 사용해서 값을, 자,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이런 어떤 일련의 이 관계가 그 쉽지 않아요. 네. 처음에 이렇게, 자, 앱시트. 데이터베이스 공부나 이런 어떤 경험도 이제 없는 사람들에게는 뭐, 더욱이나, 자, 이 앱시트에, 자, 이런 어떤 관계를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네. 좀 빠르고 또 숙달돼서, 자, 이렇게 이제 그 만들어내기까지는 어찌됐건 좀 이제 연습이 좀 이제 많이 이제 필요한 거죠. 어찌됐건 이제 연습이 좀 되어지면은 숙달되면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아요. 네, 어렵지 않은데 이제 그좀 이제 몇번자 연습하기까지가 조금 네, 좀 이제 시간이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 좀 이제 필요한 거죠. 네. 자, 그래요. 여기서도 자 이렇게 이제 이미지 자 이렇게 이제 등록할 수 있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네, 우리 이제 관계를 자 이용해서 아주 멋진 네, 이런 어떤 방 테이블, 이미지 테이블, 자, 이러한 앱을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런 것이 잘, 네, 이제 복습, 학습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 자, 이런 지금 설명드린 거좀 빠르게 이제 앞에서 이제 배운 것도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네, 이렇게 좀 빠르게 이제 설명도 드렸고, 자, 이러한 어떤 내용을 아주 그 탄탄하게 이제 그, 머릿속에 잘 이제 학습이 되어져 있다, 라는 전제 하에서, 자, 우리의 이제 앱을 좀더그 실용적인, 네, 우리 일상에서 이제 그 한번 사용해 볼수 있는 네, 그런 앱을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자 시트를 이제 하나 만들어서 자, 제목. 자, 이제 제목을 자, 앱 시트. 자, 앱. 자, 우리 이런 거를 이제 한번 자, 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마이 이제 지출 관리 앱해 가지고 네. 말 그대로 뭔가 이제 지출, 자, 우리가 뭔가 그, 뭐한 달에, 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뭔가 이제 소비하고, 네, 돈을 이제 그 쓰는 거죠. 자, 이제 매달, 자, 이제 월급을 이제 받고, 또 이제 그 월급 내에서, 자, 여러분들이, 자, 여러 가지 이제, 이제 지출을 이제 하게 될 텐데, 자, 그러한 것을, 자, 우리가 이제 그런 뭐 관리할 수 있는, 자, 그런 앱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배운, 자, 그런 어떤 관계를 이제 이용해서, 당연히 이제 할 것이고, 물론 이제 그 관계를, 자, 이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테이블을, 자, 이제 분리해서, 자, 이렇게 그 하지 않고도, 하나의 어떤 테이블을 가지고도, 자, 이런 어떤 그 앱을 이제 만들려고 하면 이제 할수 있죠. 우리 이제 앞에서, 자, 그렇게 어떤 이제 방 테이블, 이미지 테이블, 자, 이렇게 어떤 두 개를, 자, 이제 방 테이블, 그리고 이제 이미지 테이블. 자, 이렇게 이제 분리해서 하지 않고, 그냥 한 개의 어떤 테이블에다가, 이런 어떤 이미지 정보도 전부 다 이제 때려 박아서, 하나의 어떤 테이블로 앱을 만드는 것도 이제 가능해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이제 분리하고, 뭔가 이제 관계를 맺어서 이제 하는 이유는 뭐예요? 불편하니까. 불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확장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불편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테이블을 이제 분리하고 자이둘 간에 자 우리는 원래 하나였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서로 필요할 때는 같이 자 이제 공유해서 같이 이제 사용합시다. 그래서 이제 관계를 맺어서 자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죠. 얘도 자 이런 우선은 이제 데이터를 좀 생각을 할수 있어야겠죠.
어떤 데이터들이 이제 필요할지를 좀 이제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를 내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그 나눠서 분리를 또 이제 할 것인지. 그러니까 테이블을 이렇게 이제 분리하겠다라는 건 알겠는데, 자, 우선은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그 분류해서 이렇게 그 데이터를 이제 분리할 수 있을까? 아, 이러한 것을 좀 이제 생각하는 게 초보자들에게는 좀 이제 어려울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자 이런 그 어떤 지출 관리, 자 이런 어떤 지출 관리 앱을 자 우리 이제 만든다 했을 때, 자 우선은 이제 테이블을 뭐 처음부터 이제 두개 분리해서 데이터를 이제 분리한다. 자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막 그렇게 이제 좀 이제 숙달이 이제 되어져 있으면, 이제 훈련이 이제 되어져 있으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팍팍 이제 떠오를 텐데, 자 일단은 자 여러분들이 자 그냥 종이에 자 이런 어떤 종이에 만약에 이제 컴퓨터도 없던 네, 그런 어떤 60년대, 어떤 70년대, 자,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때 사람들은, 자, 이제 월급 받으면은, 자, 그때그때 매달 어떤 돈, 뭐, 이렇게 그 지출되고 나가는 그런 내역들을 그냥 종이에다 썼겠죠. 여기다 할게요. 그냥 대충. 자, 이제 6월 1일 해가지고, 뭐, 아이들, 뭐, 학원비, 네. 아니면 뭐, 이제 큰애, 네, 큰애, 뭐, 이제 피아노비, 네. 태권도비, 네. 자, 해가지고, 뭐 1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네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뭐그 적어 그 종이에 적어가면서 그달 받은 네 월급 그 어떤 이제 그 지출 돈 나가는 거를 자 수작업으로 자 종이에다가 펜으로 적어가면서 이렇게 했겠죠. 네 물론 이제 더 여러 가지 어떤 정보들을 뭐 이렇게 이제 그 적어가면서 이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보통 뭐 이렇게 이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 돼요. 아, 60년대, 70년대도 이렇게 했겠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그 입력하는 거를, 자, 이렇게, 자, 우리 이제 스프레드시트하고 이제 앱시트 솔루션. 야, 이런 최첨단에 진짜. 네. 이런 어떤 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좀더 이제 자동화되고 이제 편리하게 이제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도 옛날에 뭐 컴퓨터도 이제 없던 시절에는, 자, 이런 어떤 캐비넷, 요렇게 생긴 어떤 캐비넷을 이제 이용해서 여기 이제 문 요렇게 이제 달려 있고, 네. 이렇게 뭐 이제 연도별로 자 여기 이제 어떤 문서 파일들이 이제 저장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옛날에 데이터베이스 이제 없을 때는 뭐 이렇게 다 이제 캐비닛에 다 이제 어떤 자료 같은 거 이제 연도별로 또는 월별로 이제 모아서 이제 정리해 놓고 몇년몇월 데이터가 좀 필요하다 하면 여기 들어가서 이제 문 열고 뭐 가져온다든지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게 이제 지금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네, 이렇게 돼가지고, 자, 이제 관계형 어떤 데이터베이스로, 자, 이런 어떤 데이터를 다 전산화 작업을 해가지고, 네, 이런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것처럼, 네, 옛날에 이제 종이에, 자, 이렇게 이제 그 사용했던 것을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또뭐 이제 6월 뭐 3일날. 자, 뭐 이제 6월 3일날, 자, 이번에는, 자, 어떤 거 할까요? 뭐 외식비, 네, 뭐 이런 외식비도 이제 나갈 수 있을 것이고, 네, 5만 원. 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뭐 입력하면서 쭉 이제 그자 이런 어떤 내역들이 네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겠죠. 그쵸? 요거 뭐 어찌됐건 이렇게 됐는데 자 어찌됐건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6월 한달 동안 이렇게 어떤 돈 나간 내역들이 이렇게 어떤 항목별로 자 이렇게 어떤 금액이 이제 얼마 나갔고 네 며칠 날자 어떤 그 지출 항목이 자 얼마가 나갔다. 더 이제 어떤 정보들이 더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어찌됐건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라 이 말이죠. 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한번, 자, 여기다 이제 컬럼들을 이제 만들어 보면요. 자, 우선은, 자, 하나의 데이터 이제 분리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의 어떤 테이블에다가, 자, 이렇게, 자, 방금 이제 앞에서, 자, 이렇게 이제 종이에, 자, 각각의 이렇게 그 내역들, 이렇게 이제 써서 자 지출 내역을 이제 써서 이제 관리했던 거를 생각하시면서 자 처음에 아까 몇월 며칠 그러니까 뭐 이제 연도도 있다라고 하면은 그 지출된 그 내역의 어떤 연도 연월 자 이런 것들 먼저 처음에 아까 자 이렇게 했잖아요. 자 6월 1일 자 큰애 학원비 뭐 학원비 큰애 학원비 네뭐 10만 원네자 이런 식으로 이제 했을 텐데 자 그러면 이제 그 연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지출 항목이 이제 되겠죠? 네, 연월 그 다음에 지출 항목.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이죠?
근데 뭐이 사이에 뭐 요거를 조금 이제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냥 요거를 뭐 예를 들면 그냥 학원비. 자, 이렇게 어떤 큰그 카테고리처럼 생각을 해서 이제 학원비. 학원비 안 해도 여기다가 이제 그뭐 큰애 학원비인지 또는 작은애 어떤 학원비인지 이렇게 또 어떤 그 디테일한 뭐 얘가 이제 대분류 개념이 되면 얘가 약간 그 중분류 개념으로 요렇게 좀 이제 나눠서 이제 할 수도 있겠죠. 네, 어떤 카테고리를 이제 분류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이런 것은 사실 어떤 정해져 있는 규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뭐 이렇게 어떤 데이터를 이제 분류하고 자 어떤 데이터 어떤 컬럼을 이제 만들지는 뭐 사실 이게 딱그 정해져 있다 그 어떤 정해져 있는 어떤 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앱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 나 이렇게 이제 만들고자 한다 하시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구상을 하면서 만들어 가면 되는 거죠. 자 어찌됐건 저는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 해요. 네, 좀더 카테고리를 여기 지출 항목이 있으면은 뭐 상세 내용 자 이렇게 네,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갖고 자 이제 학원비 그 학원비가 이제 좀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상세 어떤 내역을 이제 이 컬럼에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네, 자그 다음에 이제 금액을 자 입력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해 나가는 거예요. 네, 이 과정을 연습을 좀 이제 여러분 이제 해봐야 한다 이 말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자, 이런 어떤 그 항목들이,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더 크게 봤을 때, 네, 이제 더 크게 봤을 때, 어떤 이제 그, 이게 뭐 중분류인지 소분류 개념이면 이제 대분류 같은 개념으로, 그러니까 카테고리, 네, 이렇게 이제 하나 이제 해놓고, 뭐 이렇게 이제 해놓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 나가는 이제 금액이 자 매달 이제 고정적으로 이제 나가는 금액인지 아니면은 뭐그 임시 아 일시 자 일시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금액인지 네, 뭐 이런 것도 좀 이제 구분해서 뭐 값을 입력을 한다든지 네, 그 다음에 정확하게 자 처리된 그 날짜 뭐 이런 것들 자 이렇게 좀 해놓고 그 요거하고 요거하고 조금 이제 겹칠 수가 있는데 그쵸? 아 여기 있죠? 다만 이제 이거는 월만 그 요렇게 그 따로 요렇게 할까요? 자 요거를 예를 들면은 자 우선은 그 얘하고 이제 거의 뭐 사실 이제 뭐 똑같이 나중에는 뭐 이제 데이트 그 컬럼 타입을 이제 데이트로 해가지고 자 어떤 이제 날짜가 자 입력되는 어떤 컬럼으로 이제 그 사용을 뭐 이제 한다면 서로 이제 비슷한 그 정보가 이제 들어가는 게될 텐데. 다만 이제 사용하는 이제 용도를 뭐 조금 이제 다르게 이제 사용 그 하려고 이제 하는 건데 뭐 얘는 이제 연도 월자 다시 말하면 뭔가 이제 지출된 그 내역을 이제 월별로 이제 관리한다든지 할때자이 컬럼에 어떤 들어있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자 월별로 자 우리가 뭐 지출 내역을 자 이렇게 이제 본다든지 차트로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그어할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이제 그런 용도로 좀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얘는 이제 말 그대로 자 정확하게 자 이런 어떤 제출된 항목이 자 언제 그러니까 처리가 되어졌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언제 돈이 나갔냐 그거를 이제 적는 네 그런 어떤 날짜 이제 컬럼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냥 하나만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는 것도 뭐 가능할 텐데 어찌됐건 이렇게 이제 분리 이 안에서도 좀 이제 날짜를 좀 이렇게 따로 이제 두 개를 이제 만들어 놓고 네,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월별로 좀 이제 관리할 때, 자, 이 컬럼의 값을 이제 사용하고, 자, 요거는 말 그대로 이제 처리된 그 돈이 나간 날, 네, 이제 그런 걸 관리하는, 네, 이제 컬럼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자, 그리고 뭐 이제 추가적으로 더 있으면은, 네, 뭐 여러분들이 이제 만드는 어떤 그 앱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더 이제 추가해서 어떤 그 컬럼들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기타 사항들, 자, 입력할 거 있으면은, 자, 이렇게 이제 해놓고, 자, 그럼 이제 이 정도만, 자, 우선 이제 한다라고 하면은, 자, 테이블, 자, 데이터를 이제 분리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그, 뭐, 한 개, 데이터를 이제 두 개, 테이블을 이제 두 개로, 자, 분리해가지고, 자, 각각의 어떤 데이터를 이제 분리하지 않고, 지금은 뭐예요? 그냥, 자, 처음부터 막 이렇게 분리하려고, 자, 그런 게잘안 되면,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의 테이블에서, 자, 우리가 옛날에 종이에다가 이렇게 어떤 돈 나간 날을 써가지고, 자, 몇월 며칠, 자, 뭐, 무슨 그 지출 항목으로 얼마가 나갔다. 자, 이렇게 쓸거 아니에요, 종이에다가. 자,
자,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자, 이런 어떤 컬럼 구성을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 생각을, 자,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좀된것 같으니까요. 자, 요렇게, 자, 1차적으로, 자, 이번 시간, 자, 우리 이제 컬럼을 이제 만들어 놨고, 자, 우선은 바로 이제 앱을 만들기 전에, 자, 여기 이제 들어가는, 여기 이제 그 들어가게 되는 각각의 이제 컬럼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자 이런 데이터를 자몇개좀그 입력을 해 보면서 네이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한번 수작업으로 수동으로 데이터를 자 입력을 해 보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은 좀더 전체적인 자 이런 어떤 그 그림이 자 머릿속에서 또 이렇게 좀 그려지고 이제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여기 있는 데이터를 자, 우리가 이제 수작업으로 자, 수동으로 한번 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